꾸준하게 좀 외국인들 매수가 된 그런 모습인데요. 이 흐름이, 그러니까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쪽으로 옮겨지면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지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영 팀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장 관계로 직접 나오지 못하고 전화를 연결했는데요. 지금 현재 연휴가 있는 만큼 좀더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저희가 연결을 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 예, 네. 얼른 출장에서 오셔야 되는데, 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예, 오늘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대 지수는 상승을 보였고, 일단 소폭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어쨌든 변동성은 다른 데보다는 좀 생각보다는 많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탄탄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 있고요. 또 하나의 흐름은 종목의 흐름이 경기 민감주 쪽으로 추석 전후부터 이렇게 움직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뭘 해야 될까요? 상당히 좀 종목이나 수급의 흐름이 좀한 2주간 변화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수급의 변화라기보다는 네. 왜그 지금 현재 가장 불확실한 게몇 가지가 좀 있잖아요. 그쵸, 예. 일단은 미국의 대선. 미국의 대선이라는 게 어디서 칠지 모르는 그 럭비공이 돼 있고, 거기다가 트럼프가 코로나에 확진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들이 그동안 외면해 왔던 것들이 이제 다시 나타났고, 거기다 실적이라는 부분들이 조금은 관심을 표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대체적으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별로 안 움직여요. 기관 같은 경우는 외국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선물에 의해서 그 기관들의 차익 거래가 이제 급증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기관 매도대가 크게 늘어났던 거는 뭐냐면, 그동안 매도 차익 잔고가 많이 늘어났었기 때문에 4, 5천억 정도가 원래 나오게 돼 있었던 흐름이었거든요. 그 네. 결과가 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제 이미 트럼프의 그 트윗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이미 선반영이 돼 있었고, 네. 그 일부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면서 아침에 상승 출발하긴 했지만, 이것도 이미 다 예견됐던 내용들,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재료소멸로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냥 강보합권에서 등락.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여기서 그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재료소멸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관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미국 증시가 지금 시간외로도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뭐냐면 지금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가 포괄적인 부분들은 다 거부를 했기 때문에 끝났고, 트럼프가 가장 바람하지 않고 있는 1200불 지급하는 거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이거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통과 안될 거고, 그리고 이제 펜스, 아, 뭐야, 저기, 네. 그, 계속적으로 하원 의장이라든지 문우신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 항공업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미 타결이 다된 것들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미 예견됐던 내용들. 근데 시장은 야, 이거 계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을 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올라가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대선에서도 그래요. 시장에서는 바이든이 되면 미국 증시 많이 빠질 거야라고 다들 얘기하다가, 이제는 또 바이든이 되면 주가가 올라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네. 있는데,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중요한 건 바이든이 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이든이 되고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모두. 장악을 했을 경우, 네. 지난 8월 달에 저희가 자료를 냈던 부분이 있잖아요. 네. 미증시 가치주 트리거 관련돼가지고. 이제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재정정책을 향후에 뭐 본격적으로 확산시키고 어쩌저쩌고 하면서 가치주들, 경기 민감주들이 실적들이 IT라든지 언택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그 그로스, 그러니까 이익 추정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이제 솔림 현상들이 먼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이후에 우리가 좀 연휴를 쉬고 난 다음에도 이런 흐름은 좀더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좀더 강화될까요? 예. 일단은 오늘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동안 3월달부터 유동성 장세로 인해서 기업 가치와 동떨어진 상태에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왔는데 그두 가지 축이었죠. 네. 각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중앙정부의 유동성 공급. 근데 연준이 9월 16일 날, 17일 날 우리 새벽에 FOMC를 통해 가지고 일단은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 신중함을 언급을 했고, 사실은 어저께도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너무 이제 채권을 많이 매입을 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그러면 연준에서 추가적인 유동성을 확산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트럼프로 인해서 전체적인 유동성 공급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들도 이제 멈췄고. 야, 이렇게 돼버리면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는 펀더멘탈 시장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됐고요. 네. 다음 주부터는 미국 시장의 본격적인 어닝 시장이 시작됩니다. 네. 결국은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가고, 문제는 실적이 잘 나오고가 문제가 아니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러니까 언택과 관련된 종목들은 실적은 당연히 잘 나올 건데, 네. 그게 예상치를 얼마만큼 비트하냐, 이게 잘 나오냐가 가장 더잘 관건이고,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당연하죠.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웬만한 서프라이즈 가지고는 많이 못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일정에 맞춰서 개별 종목들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미국 대선 앞두고 이게 이제 추가부양책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미 사라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네. 다음 주에 또 정치 일정이 두 개가 있어요. 어떤 일정입니까? 12일 날 이제 대법관 후보 아우, 청문회가 있고요. 대법관이요? 예. 네네. 그다음에 15일 날 할지 안 할지 지금 결정이 아직까지 안돼 있는데 미국의 2차 시민 토론. 아, 저 대통령 후보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정치 일정도 남아 있어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실적과 더불어서 미국의 정치 일정에 주목해야 되는 그런 한 주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과 정치 일정, 이두 가지 주목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에는 스튜디오에서 봬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안 되고 네. 마감시장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도 오셔야 돼요. 네. 예. 오사카 거래소 오픈 기념 수수료 할인 이벤트. 키움에서 미니 니케이 225 선물 거래하고 수수료는 100엔만 내세요.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